원주 그 미로 예술시장 칼국수입니다. 아, 예, 네, 할머님께서. 근데 지금 이 칼국수와 관련해서 들리는 소문이 요즘에 가게를 자주 비우신답니다. 어디가 아프신 건지. 건강 문제.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고민이 있으신 건지. 아, 딴 데는 몰라. 거긴 진짜 초심을 잃을 때는 아니신데. 그러니까요. 예. 네. 네. 백종원 대표가 써놓은 거, 예, 네, 그대로 다 있네요. 네. 오늘 쉬는데? 3월 2일부터 9일까지 휴업, 3월 10일부터 영업합니다. 안에 계시죠? 네. 안에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예, 예, 예. 어디 앉으실까요? 근데 뭐 이렇게 일로 앉으세요. 잔치하세요, 오늘? 추모가 아닌데요. 문 날이? 예. 설마 저희 위해서? 네. 아, 진짜요? 아이, 네. 손소독, 저희 뭐 합의. 네, 하세요. 예, 꼭 하셔야 돼, 지금은. 아이고, 예. 아니, 앉으세요, 선생님. 팥죽 떠올까? 아니, 팥죽이나마나 뭐 좀, 예. 네. 그래도 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오셨어요. 예. 아유, 바쁘신데 몰라, 찾아봐야 돼. 지금 뭐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어려우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힘들어, 지금. 네.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랑 한 2, 3일 동안에 그냥 팍 줄어. 팍 줄었어요? 여기 그 어떤 분이, 네. 여기 저 칼국수집에, 네. 쉰다고 이렇게 붙여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특별히 이제 건강하셔야 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내가, 네. 건강해진 못해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 안 좋은 게 걸렸어. 안 좋은 게? 네. 좀 안 좋으신. 마음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수술했어, 서울 가서. 용원에 가서. 작가님도 오셨다 가셨어. 이 정도면은 좀 마음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아, 암이 걸렸어. 암? 예. 암이요? 갑자기? 이제 내가 결안간. 아유, 못 나와. 안 하려고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모자 쓰니까 손님들이 다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 모자 쓰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빠져서 저기 갈 수가 없어. 그냥 숨기고 넘어갈라 했는데 이러니까 알 것 같아. 그리고 손님들이 자꾸 의심을 해. 손님들이 건강해라 하려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네. 12월 달에. 네. 정기적으로 그냥 받는 건강진단이어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받았는데 나왔어. 와. 그래서 여기서 해라 했는데 여기서 할까 하려다가, 네. 서울로 또 갔지. 전염성이 있다고, 또 두질 우려가 있다고 암을 해라 그랬어. 네. 일을 못해나 봐, 무거운 걸 못 들어. 그래서 그냥 저녁 때 나와서 잠깐 나왔다 그냥. 가끔가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벌써 올렸더라 그러더라고. 괜찮아, 언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수술은 받으신 거고? 항암 치료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하는 중이에요. 항암 치료 받으러 서울 왔다 갔다 왔어요? 네, 어제 그저께 갔다 왔어. 아이고. 뭐 음식에 변화도 없고 성실하게 잘 일하시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어.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큰 병원이어가지고, 네. 네, 치료 잘할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난 아유, 이만큼 내 행복했으면 됐지 뭐. 아이고. 진짜야. 아니야, 나는 너무 행복해. 내 인생에. 네. 진짜 너무 행복해서
그냥 편안해. 수술했는데도 너무 편안해. 다 내려놓으니까. 네. 칼국수? 네.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서두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직 처음이라서. 급해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전부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행복했었어요. 손님들이 나 막 건강해라 그러는 게 너무 진짜 고맙고 맛이 없어도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가는 게 너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 하나도 나는 진짜 난 지금 내가 뭐 진짜 저거 해도 너무 행복해. 아, 아이고 언니는 많은 일이 있었네요. 처음에 나는 이거 진단 받을 때도 그냥 편안해. 날 행복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바쁜데도 오시고. 아, 그래도 백대표님. 저희랑 뵌 건 잠깐 시간이니까. 아, 그래도 너무 정이 들었어. 너무 네. 진짜 막 어떤 데 보고 싶은데 이렇게 사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게요. 아유. 아무 때 가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날 행복 더 누릴 게 없어. 여러분한테 너무 사랑받고 근데 내가 보답을 못해서 그게 보답하고 가셔야죠. 그럼요. 보답 때문에라도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보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건강하려고 병원에 갔잖아. 네, 보답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보답을 좀 두고두고 네, 네.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으셨으면 네. 저희가 이 보답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아유. 야, 어떻게지? 맛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팥죽 맛은 여전합니다. 네, 이거 바로 보고 드릴게요, 제가. 백 대표님한테. 백 대표님 만나신 갖다 드리 한 그릇 떠 드릴게요. 아유. 네. 그릇. 아, 그러실래요? 지금 안 바쁘신가? 세상에. 그럴까요? 대표님 전화로 뭐. 가겠습니다. 어? 저희. 대표님? 대표님! 받았다, 받았다. 예. 들리세요? 화나셨어. 예, 잘 들려요. 예, 예, 예. 거두절미하고. 저희 그, 여기 원주 왔어요, 대표님. 근데 왜 자꾸 가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바꿔드릴게요, 대표님. 예, 예.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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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아유, 대표님 아유, 사장님, 보고 싶어요. 얘기도 많이. 아, 내가 가야 되는데. 대표님. 예, 예. 지금 저희가 여기 여름에 6월에 촬영했었잖아요. 사장님이 직접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And I'm here. 사장님이. 아유. 양안병원 지금. 난 괜찮은데, 아유 참. 아, 속상해 죽겠네. 더 마음이 아프네. 아이, 괜히 내 이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 속상해 죽겠네. 더 마음이 아프네. 진짜 보고 싶고 내가 뭐라고 진짜 막 편지도 쓰고 싶고 막 그랬는데도 못했어. 진짜. 사랑합니다. 저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참 그지 같네. 아이 대표님 네. 그럼 속상해 하지 마. 대표님 목소리 더 들어야 힘이 나신답니다. 네. 대표님. 아이 힘내세요. 예 대표님도 예.
대표님 아이고. 사랑해요. 네, 대표님 아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잖아. 그럼요, 힘내세요. 예. 네. 아이 뭐 다 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예, 앞으로 20년 더 할 네. 거야, 대표님. 그럼 화이팅. 화이팅. 네,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얼굴 잘 보여주고, 에이 괜찮은데. You're my hope. 무리하지 말고 몸 관리하세요. 네, 그래서 오후에 저녁 때 나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무리하지 마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일만 대표님, 있을 거니까. 팥죽 써보낼게, 팥죽. 그래, 알았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재밌게 네.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 속상해 죽겠네. 쉬기로 하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네, 그땐 쉬어요. 푹 쉬시고 진짜 네. 오래오래 건강히 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 저 사진에 사진을 네. 보답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보답해 주세요. 맞아, 네. 건강히 할 거예요. 할머니 저희 밥 먹었어요. 아니 근데 계속 지어주시잖아요. 언제 하시죠? 자꾸 주셔. 계속. 아니 할머니 보고 사진 나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 이렇게 계속 주시잖아요.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저랑. 알찬. 좀 국수 더 드실 분은 더 달라 그러셔도 돼. 일부러 조금 드리는 거니까. 모자르면 빠가. 여기까지만. 에휴. 아유, 고마워라. 저거.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 가려고 온 게 아닌데. 쉬시는 분 혹시? 그 인천의 신포시장에 꼬마 김밥집. 아. 기억하시죠? 거기는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는데. 예. 네, 가게 이전 문제로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SOS를 요청을 하셨어요. 도움을 좀 달라고. 트레일러에 사다가 네. 가게 자리에 얻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저 오랜만이네. 그만 두고 같이 올라와서 그러죠. 아이고, 근데 오다 보니까 완전 왜 이렇게 돈 썰렁해졌네, 완전히. 장사 어때요? 장사가 예전만큼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올 1월부터 생각해가지고 1월부터 이제 매장 같은 데 좀 알아보고 이제 나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보자고요. 제가 그래도 네. 가게 자리 좀 볼 줄 아니까. 어차피 그거 해드리러 왔으니까 네. 일단 가게 자리부터 보고 그다음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요? 지금 4,800 시설비. 또 운영 뭐 6개월 동안 그거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가요. 인하대 역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상권이 커지는 거 같은데. 에이? 우리 매장도 들어있네 여기? 예. 이놈이네. 그럼 봐. 저기 여기 무슨 점이죠? 문화대 역점일 겁니다. 가게가 이따 나간 거네. 공실, 완전 공실이 아니었네. 네. 다른 가게들이 보셨어요? 낮에 와서, 낮에는 아니, 낮에도 와봤어요. 장사는 어때요, 다른 가게들이? 저희 김밥집 저쪽 있는 데는 또 꼬마 김밥집 하나, 일반 김밥집 하나 이렇게 같은 상가에 세 개가 김밥이? 김밥이. 장사는 어때요? 그래서 장사는 가운데 그
김밥 거기가 가장 잘 된다고 하더라. 근데 매출하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손님이 항상 차 있더라고요, 거기. 안녕하세요. 닥트 시설하기, 설비하기 괜찮은가도 봐야 되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업종이 닥트가 되게 중요할 경우는 닥트 비용 되게 많이 나와요. 배관 비용. 주방을 습식으로 할 거냐 건식으로 할 거냐 해서 비용이 확 달라져요. 주방 공사도. 그 빛 1층에 토김밥도 네. 또 있는데 다섯 개가 되는 건데? 막 그 나쁜 경향이 아주 큰일 나요. 왜 나만 장사하려고 드냐 이거야. 이게 이제 각자 살자는 거지 뭐야. 이러다 보면 2, 3일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자 이거 오래가면은. 여기는 주로 그러면 고객층이 아파트 주민분들이? 예. 네. 아 여기 세대가 몇 세대예요? 3971세대요. 지금 다 입주는 한 건가요? 네, 2016년도 입주요. 여기는 평형 세대가 어떻게 돼요? 25평부터 53평까지요. 근데 35평형이 제일 많아요. 35평형이면 주로 애들 있는 네, 집인데? 네. 아, 애들. 아니, 세대수가 많아도 왜냐면 주말에는 이 사람들이 밥을 사 먹거나 배달해 먹거나 이걸 하지만 평일날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게 좋은 거고 차라리 회사나 회사 빌딩이면 저렇게 세대수가 없어도 사실은 권할 만한 상권은 아니에요. 내가 문자 받았는데 네. 내가 우리 브랜드하고 이제 담당들한테 좀 알아봤더니 이구라고 있대. 이구. 네. 거기 알아보자. 사람이 고민하면 뭐 방법이 없겠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네. 잡아보자고요.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보지 뭐. 네. 그렇죠. SBS